안티가 있는 이유가 뭐죠? 프로그램에서 좀 뭐가 있었나? 발언 몇 개가 보시기에 신기 불편했다 이거예요. 도자기 뭐? 도자기요? 시청자들이 보기에 신기 불편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집시다 모두.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가 평소에 들어본 적 많이 없는 음악을 리뷰하기 위해서 모인 비슬라 에디터 홍석민과 피카소의 홀스입니다. 오늘 뭐 들을 거예요? 무려 819일 만에 돌아오신 트루디의 패스요 날짜를? 트루디의 미니 앨범의 타이틀은 루드입니다. 루드 트루디랑 버릇없다 루드를 합쳐가지고 RUED 발매되기 하루 전에 운동선수 모모모님과 연애설이 터졌습니다. 사실 인정하셨나요? 피드백을 어떻게 하셨나? 뮤직비디오 릴리즈 전날에 하필이면? 사랑은 의심하면 안 돼. 노이즈 많은 이미지들을 탈피하고 진정한 음악가로서의 자신을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리뷰해볼 곡은 Very Rare. 같이 한번 감상해볼까요? 지금 이게 피처링한 분인가? 피처링 하신 분 아벡이라고 프로듀서 겸 MC 활동도 하신 적 있고 스타일이 되게 바뀌었어요. 올드스쿨한 분위기에서 성숙한 여인미를 더했다고 봐요. 사람들이 다 당황했을 것 같아요. 기대하는 트리드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완전 바뀐 것 같아요. 플로우도 좀 바뀐 것 같은데 완전 요즘 느낌으로 한 번씩 나오는 장면이죠. 창고 나왔다가 도박씬 나오죠. 칵테일 나와주고 너무 시원해요. 베이스라인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 사운드 되게 좋아요. 실제로 피처링 하신 분이 작곡 편곡까지 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전 이분 벌스가 되게 좋아요. 훅이랑 진짜 좋아요? 네. 따라하고 싶은데 혀가 막 렉렉렉렉 걸려요.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요즘 가지고 있던 카테고리로 잘 들어온 느낌이라서 되게 반가웠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코멘트 한번 읽어볼까요? 루마 씨가 남긴 이루마 씨죠? 피아니스트? 이러면 윤미댁 카피 벗고 개성 찾은 듯 이대로만 실력 키웠으면 좋겠듯 변화된 모습인데 긍정적이다. 나르샤 랩 잘하네. 나르샤 나르샤 몰라요? 부악을 모르나요? 뭐지? 블랙 아이드 걸스. 노노노노 후계 베리 레어가 총 몇 번 나올까요? 자, 5, 4, 3, 2, 8번! 한 5번 파이팅! 잠시만 체크할게요 이번에 5 아 이거 문제 출제자가 이거 문제 하나 둘 트루디 아팠어요? 아니 아니 전혀요. 한줄평 한번 해주시죠. 트루디가 이제 루드하지 않다. 네, 트루디는 루드다. 무슨 뜻이죠? 자막에 나올 거거든요. 프로 방송러예요. 트루디의 베리래요. 변화된 모습이 저 개인적으로 좋네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왕성하게 그런 거 봤으면 좋겠다.